안녕하세요. 고생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상대방 파산시키는 방법, 급소 한 방으로 상대방은 거의 파산이 됩니다. 그 급소는 어디일까요?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 상대방을 파산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. 지금 최소 약한 자리가 어디죠? 이 상도 상당히 급소 자리가 있죠. 예, 요 뒤쪽이 약하죠. 그래서 장기는요, 상대방 약한 쪽을 계속 공략을 합니다. 말을 요거 때리는 수가 아주 기가 막힌 수가 됩니다. 이 수는 뭘 노릴까요? 요거 뜨면서 장군치면 끝납니다. 바로 끝나요. 포장에 마장에, 그렇죠? 요 말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. 지금 모양상 이거를 먹는 건 모양이 안 좋죠? 상으로 먹어야 되는데, 만약 이렇게 먹었다면은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때려버리면은 상장에, 차장에, 예, 요 포장, 이거 먹으면 포장이죠? 그래서 지금 이렇게 놨을 때 상으로 먹어야 됩니다. 버틸려면. 자, 여기서부터 이제 공격에 들어갑니다. 차장을 치고요. 내려가야겠죠? 여기서 어디 갈까요? 여기서 살짝 빠지면서 상장을 칩니다. 아, 그럼 궁이 올라올 수도 없고, 이 상장을 막아야 되는데 막을 수 있는 길은 이렇게 막는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럼 어떻게 해요? 이렇게 때려버립니다, 이거를. 그 다음에 이거 때리면 끝나요. 이제 맞때리면 끝나죠? 상장에. 그러면 지금 이 포가 자리를, 이 궁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, 이렇게 두는 수는 어떨까요? 이거는 이렇게 상장에 올라오면 이 먹는 게 아닙니다. 이렇게 다시 장을 치면, 예, 이게 막아뜰 수가 없죠. 포가 여기가 약하기 때문에 끝났어요.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포가 여기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, 이거는 이거 때리니까 똑같아져요. 이거는 똑같아지죠. 때려버리니까 올라오면 또 올라와서. 그래서 포가 갈수 있는 게요 자리밖에 없는데, 자, 이때 어떻게 할까요? 여기서요, 차로 이걸 때립니다. 상장. 궁이 들어가는 수밖에 없죠. 자, 이제 여기서 또 급소 한 방을 찾아야 됩니다. 아, 지금 열심히 했는데 이 급소를 못 찾으면 또 도로 아미타불이 됩니다. 여기서는요, 포가 한 칸을 딱 뛰는 순간에 최에서는 둘게 없습니다. 이건 뭘 노릴까요? 지금 둘게 없어가지고, 아, 여기 가운데를 차가 지킨다? 예, 이건 뭘 노려요? 여기입니다. 여기를 두면은 궁으로 잡을 수 없고, 사로도 잡을 수 없고, 포가 넘어왔기 때문에요. 그러면은, 뭐를 지켜야죠, 지금? 예, 지킬 게 없죠. 뭘, 예, 이거, 야, 완전히 진짜, 이거 열좀 받겠는데요. 이거는 뭐, 예, 지키나 마나죠. 예,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렇게 때리고 상으로밖에 못 먹을 때, 자, 장군, 이렇게 살짝 빠져주고요. 그러면 포로 막을 수밖에 없을 때 먹고, 수비가 하기가 힘들어요. 여기밖에 못 오는데, 때리고 넣을 때 포가 이렇게 넘어가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수비가 안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상대방을 파산시키는 방법 알아봤습니다.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